우슈 국가대표 선수 조승재입니다. 이번에 여론의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저를 봤다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고 해가지고 관심이 아무래도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선수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고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후에는 다시 좀 이런 일시적이었던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살짝 아쉽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우슈에는 크게 이렇게 투로 종목이랑 그 다음에 산타라는 이런 격투 종목, 이렇게 시연 종목이랑 격투 종목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. 이런 격투 종목에서 좀 시원시원한 그런 타격감?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투로라는 이런 시연 종목으로서 중국 전통 무술의 이런 화려한 동작, 공격과 방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동작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난이도 동작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다채로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좀 일시적이 아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시청자분들도 보면 그렇게 느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뭐 많이 가져준다면 우슈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습니다.